먼저 첫 소식입니다. 논란이 됐었던 제과점 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출점이 제한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박수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제과점 업이 다시 한번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이 됐죠. 네.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제39차 본회의를 열고 또 오는 2월 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중고차 판매업, 제과점업 등 총 8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서 이제 재합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전거 소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등 7개 업종이 확장 자재나 진입자재 등으로 재합의가 됐고 가정용 가스용 소매업의 경우에는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막판까지 협의의 진통을 겪고 어떤 제과점업의 경우에는 재합의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3년간 그 SPC의 파리바게트,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출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고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만 3년간입니다. 이들이 신규 출점할 경우에는 500m 거리 제한과 점포수 전년말 대비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신도시 신상권 등은 500m 거리 제한의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쇼빈숍이라고 하죠. 인스토어형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서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출점은 가능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기업이 제과점업에 적합업종 재지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쪽은 좀 반기는 것 같고요. 대형 프랜차이즈업은 아무래도 불만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반응이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이번 합의에 공감을 하고 또 동반 상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는데요. 대환제가 협회 측은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이제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됐다면서 그간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동네 빵집이 늘어나면서 실효성은 충분히 입증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PC그룹과 CJ푸드빌도 이번 재지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고 앞으로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반인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중소제과점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서 공동사업 모색해 그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좀 일부 논란이 있었거든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었는데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동네빵집에 있었던 골목 상권이 어느 정도 보호는 될 거다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던 지난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점포수는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들을 제외한 수치로 추산을 했을 때 동네빵집은 3년간 1,600여 개 정도로 늘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출 성장 정체 원인이 적합업종 지정뿐 아니라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또 굳이 적합업종이 아니더라도 성장에 한계가 부딪혔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매출 부진을 타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부 동네빵집은 이제 자체 기술력과 특화된 맛으로 회기라든 프랜차이즈 제품에 지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또 제빵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업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3년간 규제로 인해서 확실히 동네빵집이 살아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도 너무나 일관된 맛을 또 지속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등을 돌리는 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적합 업종 지정 과정에서 좀 제기된 문제점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가속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재지정 합의 과정에서도 사실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실제 적합 업종 지정 후에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계 브랜드가 한 20여 개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기업 규제한다고 하더니 외국 기업에만 불려놨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체들도 이제 영세업자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거리 제한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고 또 기존 점주들도 매장을 옮길 때 거리 제한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 건물주가 또 거리 제한으로 가맹 점주들이 쉽게 점포를 옮길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는 이런 횡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 적합 업종을 법제
현대화를 추진해야 돼야 된다라는 불만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제 여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동반성장위원회가 일단 민간 자유기구라는 점, 또 이런 모든 권고사항이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법으로 협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업계 간 입장은 첨예하게 다릅니다. 중소기업청이나 동반위에서는 향후 통상마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나 중기업계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상생 의지가 부족할 뿐더러 또 세부 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합업종의 실효성이 낮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제화를 두고도 업계 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에는 이 논란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